여로 오빠! 안녕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 여로빠야. 내가 이제부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반말할 거야. 너희들한테. 왜냐면 내가 여로빠인데 반말할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오늘 찍을 컨텐츠는 진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야. 근데 집에서 10초 거리에 삼겹살집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오늘 가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난리야. 거짓말이고 진짜 10초 거리거든? 한번 따라와. 10초 걸렸어. 10초도 안 걸린 것 같지? 바로 이 집이야. 해파의 선수촌이라는 가게인데 집에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오늘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얼마나 맛있는지. 메뉴판 한번 보도록 할게. 삼겹살이랑 콩깍두기가 있고. 너 찌개 먹어보니? 먹어야지. 네가 내라. 자, 이렇게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니까 한번 먼저 고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 너 많이 먹냐? 고기? 어, 많이 먹지. 소서 없네. 치킨 하나랑요. 밥 두 개랑 삼겹살 일단 두 개 주세요. 치킨 하나랑 밥 두 개랑 삼겹살 두 개요? 콜라도 하나 주세요. 역시 탄수화물, 삼겹살, 콜라의 조합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지. 너희도 먹어보도록 해. 금방 살찐다. 야, 애들 다 고기가 나왔다. 냉동 삼겹은 종이 얇아서 반찬이 이렇게 세팅이 되지. 파절이 삼겹살 이거. 옛날에 샐러드. 이거는 삼겹 고기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 그 계란말이 되게 야박하지? 이거 두 개 먹으면 여기 리필이 안 된대. 매점은 사람들이야. 밥도 이렇게 김을 뿌려주는데 난 김 뿌려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먹어보도록 하나. 김이 올라가 있어. 이거 일단 해야지. 기름장 찍어야 돼. 파절이 이거 많이 올리면 안 돼. 파절. 뭐 말해 뭐 하겠니? 어? 삼겹살인데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없다. 마무리 콜라까지. 이 계란은 리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아껴 먹어야 된다. 네. 이거를 해서 이거를 뽑는 거예요. 이거도 이걸 밥에다가 밥에다 비벼서 하고 올려서 먹고 싶어 넣어줘. 여기 진짜 좋은 점은 웨이팅 있으면은 밖에서 떨고 있지 않아도 돼. 집에 들어가 있으면 돼. 카톡이 오거든. 그게 제일 좋지. 형도 고기 앵간히 못 굽네. 못 굽지. 고기 좋아하지만 고기 굽지 못해. 아, 카스테라 껍데기. 이곳은 시그니처 같은 껍데기지. 언제 먹으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씻고.
고고하구만. 이번에 이거. 이거 이제 아버님이 같이 좀 많이 가지고. 다른 껍데기보다 두꺼워가지고 맛있어. 식감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남자 둘이서 이렇게 61,000원 들여가지고 삼겹살을 먹었는데 어쨌든 맛있게 이렇게 한 끼 먹었어. 그러니까 집 옆에 삼겹살집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 돈은 많이 들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었으니까 집에 또 뛰어가도록 할게.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도록 해. 지금까지 여로빠였어. 안녕.